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검단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추첨제까지 있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 1주택자 분들까지 청약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도 검단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힐스테이트 웰카운티랑 제1풍경제 2차 분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두개 단지를 비교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제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 몇 가지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이 올라오다 보니까 댓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 힐스와 풍경채 둘다 청약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잠깐 같이 볼까요? 검단 힐스하고 제1풍경채하고 발표일이 다르니 둘다 넣어도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혹시 둘다 당첨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당첨자 접수하고 당첨일이 다르던데요.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 힐스하고 풍경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데 둘다 청약해도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청약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청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용어도 낯설고 청약 조건도 너무 복잡해서 답답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청약 가능합니다. 왼쪽 일정표가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일정표고요. 오른쪽 일정표가 풍경채 2차 일정표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날짜가 겹쳐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하루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당첨자 발표일만 겹치지 않는다면 둘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둘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둘다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라도 빠른 곳에 당첨이 되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단지는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당첨자 발표가 더 빠르니까 둘다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힐스테이트에 당첨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 보실까요? 검단 힐스와 제1풍경채 2차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실거주하기에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투자 가치로 봤을 때 나중에 어디가 더 비싸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개인의 취향이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로만 봤을 때 입주 시점에 어떤 단지의 가격이 더 높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좀 당연한 거라서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1풍경채 2차는 위쪽에 있는 AB 18블록이죠. 이두개 아파트 단지는 동일 상권과 동일 학군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겠죠. 향후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도 지하철역과의 거리일 겁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 단 10m라도 역이랑 가까우면 가까운 곳이 더 비싼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을 가든지 동일한 상황일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제1풍경채보다 힐스테이트의 가격이 더 높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제1풍경채 커뮤니티 시설이 더 좋더라. 살기에 더 편하고 누릴 것도 많으니 제1풍경채가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랑 제1풍경채 세대수가 더 많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이 문장들만 본다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더 좋고 세대수도 더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의 영향성이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대한 영향성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두개 단지의 세대수 차이는 약 200세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영향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세대수가 영향을 주려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웰카운티는 세대수가 한 20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아파트에 제1풍경채는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다고 한다면 지하철역이 더 가까운 웰카운티보다 제1풍경채 단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200세대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 단지 중에서 힐스테이트 웰카운티의 향후 시세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미래에 대한 제 예측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함께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